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릅니다. 네, 오늘은요 바로 제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옆에 고양이들 밥 챙겨주시는 분들 캣맘이라 하잖아요. 캣맘, 저는 바로 스파이더 파더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 풀숲을 돌아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은 거미들이 거미줄을 치고 그런 친구들이 거미줄을 치고 있는데요, 제가 먹이를 챙겨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귀뚜라미랑요, 그 다음에 미럼 챙겨왔고, 그 다음에 슈퍼미럼 챙겨왔습니다. 징글징글. 우리가 이제 호랑거미나 이제 좀 작은 개체들 보이는 대로 먹일 거고, 제가 수시로 먹일 건데 오늘 첫날입니다. 해서 오늘 한번 먹이는 거, 호랑거미랑 뭐 거미들이 어떻게 사냥하는지 한번 보시면서 제가 먹이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와,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큰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손을 대기엔 좀 무서우니까 대략적으로 사이즈를 말씀드리면 한 4, 5cm 되는 것 같아요. 한 4cm, 5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친구한테 한번 귀뚜라미 먹이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던져보거나 이렇게 주면 될 것 같아요. 오, 도망갔어. 오, 야, 왜 도망가? 떨궈, 그냥 던져. 오, 됐다. 자, 지금 얘가 도망갔고요. 먹이는 이쪽에 있어요. 아, 달려가는 거 못 봤는데, 지금 이렇게 사냥하고 있습니다. 오, 대박. 와, 얘는 근데 성체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거미줄이 진짜 커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게 다 거미줄인데 지금 세세하게 안 보이죠? 와, 한 세네 뼘 되는 것 같아. 성인 남성 손으로. 와. 와, 근데 잠깐만요. 와, 이거 굉장히 신기한데? 이거 봐봐요. 와, 실로 이게 돌돌 만다. 오, 대박. 이게 실로 귀뚜라미를 돌돌 말고 있습니다. 그 약간 반지의장 보면은 프로도 나리가 타란툴라한테 돌돌 말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오, 대박. 좋은 먹이가 되겠네요. 자, 다른 친구들도 한번 가서 줘보도록 할게요. 잘 안 보이시죠? 자, 여기 확대해 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거미가 있는데 얘는 사이즈가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한번 미럼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럼 이게 주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거미줄에 매달려야 되거든요. 매달려야 되는데 날개가 없어서 아우 다 통과해. 방금도 지금 떨어졌어요. 오아 얘는 지금 여기 있구나. 오, 잘 안 보이시죠? 자, 여기 확대해 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거미가 있는데, 오, 잠깐만요. 여기 보니까 여기 사마귀가 있어요. 사마귀. 자, 사마귀 한번 밥 줘볼게요. 먹으려나? 오, 쳐다봤어. 아, 도망간다. 크, 귀뚜라미를 딱 째려보더니 너무 크니까 도망가네요. 자, 와, 여러분, 여기도 진짜 큰 거 있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짜잔. 아, 이게 실제로 봐야 되는데, 이거는 아까 맨 처음에 봤던 애보다 더 커요. 실제로 보면 한 새끼손가락만 합니다. 새끼손가락. 오, 걸렸다. 오, 역시 짱이야. 이 친구도 반응을 안 하네. 왜 그러지? 반응을 안 하니까 한 마리 더 던져볼게요. 오차. 오, 좋다. 배부른가? 배 크기로 봐서는 왠지 임신한 것 같아요, 임신. 호랑거미를 옛날에 어렸을 때 잡아다 길러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키우는 게. 와, 여러분, 여기 지금 벌이, 꿀벌이 날라왔는데 꿀벌이 잡혔어요, 지금. 여기 꿀벌. 이거는 제가 먹이 준 게 아니라 지금 자연스럽게 제가 옆에 밥 주다가 봤는데 꿀벌이 잡혔네요. 근데 거미가 막 달려가더니 공격은 안 해요, 신기하게도. 공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 여 친구 바로 사냥했어요. 지금 넣자마자 사냥했네요. 오, 그래, 너도 잘 먹어라. 잘 먹고 많이 커. 뭐지? 오, 다시 간다. 안 하지? 얘가 탈기인가? 탈기 때는 애들이 도가가 약해져서 사냥을 안 하거든요, 여러분. 자, 우선은 거미들을 망치는 게 보기 싫었는지 지금 계속 가가지고 간을 보고 있습니다. 오, 방금 도가로 공격했어.
애들이 귀뚜라미가 생소한지 다 도망가네요. 아, 놓쳤어. 괜찮습니다. 아 진짜. 제가 못하는 건가? 진짜. 차로 가자. 기다려봐. 아 진짜 화가 납니다. 화가 납니다. 오와와 거미줄 나오는 거 봐. 우와 우와 거미줄 나오는 속도 장난 아니야. 우와 거미줄 대박. 와 순식간에 뒤집어 쌓였어. 헐 대박.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다른 거미줄이 있는데 한번 여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 오 저기 보인다 오 저기 있다. 자 얘한테는 밀웜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애로. 오 야야야야야 너무 큰가? 야 집 나가지마. 오 야야 잡았어. 크다 오 야 너 먹어야 돼. 이제 겨울이 온단 말이야. 먹을 게 없잖아. 빨리 먹어. 와 이게 크네. 아직 사이즈가 아성체라서 얘한테 큽니다. 아 이게 아까 거미줄이 늑대 거미류네요. 아 거미줄을 감싸나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할게요. 영상. 자 오늘 해서 한 열댓 마리한테 거미한테 맛있는 식사를 제가 제공해 주었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